저보고 시장에 출마할 거냐 안할 거냐 하는 사람들이 물으면서 당신 처음부터 불출마 선언할 때부터 우리 알아봤다. 그러니까 시장하려고 불출마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제가 제법 많이 만났습니다. 분명컨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난 4.15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봉사활동을 좀 즐겁게 할수 있느냐를 가지고 집사람하고 참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당에서 다시 불러서 총괄본부장을 맡아서 총선을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완강하게 사퇴를 했습니다. 제가 에너지도 다 떨어졌는데 무슨 일을 그런 식으로 또 하겠느냐. 당에 도움이 안될것 같아. 그랬더만은 맡아서 실국장들하고 함께 일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좀 해달라. 그래서 사실은 뭐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제가 마지막 봉사라는 생각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제가 당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뭐 사랑을 당에 마지막으로 돌려드리고 제가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의도를 떠난 마음을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다라고 하고 선거 끝난 다음 날 조용하게 전부 보따리 사고 저는 여의도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4월 말에 우리 저 오거돈 전 시장이 정말 있어서는 안될 끔찍한 일이 생기고 난 이후에 부산 시민들을 멘붕에 빠뜨렸습니다. 부산이 제가 시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언론이나 제가 마음을 먹고 다니면서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부산의 희망이었다. 1년에 인구가 약 2만 명 정도씩 평균 없어졌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11만 명이 없어졌고요. 20년 동안에 부산 인구가 49만 명이 줄었습니다. 도시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388만 되던 도시가 3주 전에 행정자치부 통계에 의하면 33만 9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행정학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 부산이 도시 경쟁력을 보니까 85위권 정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연초에 들여다 보니까 부산이 세계 도시 경쟁력이 136위권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것은 인구가 줄은 만큼 도시의 그 어떤 퀄리티가 떨어졌더라. 저는 향후에 부산을 좀더 희망이 있는 도시로 바꾸려 그러면 인구가 감소되고 역외에 유출되고 있는 이 부분을 막지 않으면 부산의 희망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젊은 친구들을 제가 10팀 정도를 저녁 늦게까지 토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당에 있을 적에도 사실 그렇게 많은 친구들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하고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걸 뼈저리게 동감을 했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거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일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통일을 하든지 말든지 내하고 관계없는 일. 자유요? 나는 충분히 자유를 느끼고 있는데 무슨 자유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국가관이나 사회관들이 좀 다르다는 걸참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알바를 하는데 왜 서울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알바를 해도 서울을 가는 이유가 저희들인데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이트클럽을 이태원에 갑니다. 부산에는 나이트클럽, 젊은 아이들이 노는 나이트클럽조차도 하나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입니까? 라는 절규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하는 친구, 자영업을 하는 젊은 사업가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에 가서 자료가 필요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고 부산시에 가서 자료를 요구를 했지만은 그 어느 곳으로부터 도움받은 적이 없습니다. 부산의 상공회의소는 자기들끼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감투싸움하고 돈싸움하고 끝마치고 나면 회장이라는 사람은 더큰 회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까지 부산 상공회의소입니다. 우리 같은 젊은 상공인들 어려운 것을 생각하는 때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판도 정말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도 신랄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부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산업군은 다섯 가지 정도로 크게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업. 셋째는 해양물류와 관련된 해양 관련 산업. 네 번째는 건설업. 다섯 번째는 서비스 산업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해양물류 산업은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세계적 경기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있겠지만은 나머지 네개 사업은 거의 국내 경기와 연관들이 막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네 개 산업들이 성장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망하지 않으면 잘한다라고 점수를 줘야 될 정도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부산의 과거 시장들을 욕을 하자는 게, 저도 부산에 있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저도 당연히 책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부산이 과거에 센텀 1단지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37만 평. 그게 부산의 미래를 담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IT 기업들 유치를 하기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담는 IT 기업이 생각만큼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용도를 전부 다 그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로 전부 바꿔버렸습니다. 공장을 미래 기업들을 유치해야 될 곳에 기업들이 오지 않는다고 모순을 바꿔버린 거죠. 저는 부산의 미래를 제2센텀 57만 평을 새롭게 이제 그 속에 담으려 하고 있는 곳하고, 서면에 차량정비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따라서 부산의 미래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부산에 지금 R&D 센터나 중화학공, 해양물류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 플러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기업들을 조사를 해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R&D 센터라든지 작지만은 강한 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생명공학 같은 거, 바이오 산업, 이런 쪽의 기업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자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산만 이런 기업을 유치하려고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전국에 있는 경쟁도시들, 전 세계 경쟁도시들도 전부 다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싶어 할 수 있는,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부산시장이라는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저에게 그런 일이 주어진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에게도 그냥 자금을, 예산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업 유치에 대한 공과도 저는 생각할 겁니다. 시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부산 상공회의에서도 마찬가지고 부산의 고위공직자들도 책임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부산의 외지에 있는 기업 두 개의 오너를 만나서 부산에 좀 보러 오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기업이, 하나는 IT 기업이고 하나는 패션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오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어떤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새롭게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시장이 아닌 놈이 그런 일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부산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의 역할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 정도로 부산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벌거벗은 사람처럼 밖으로 뛰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슬로건도 부산을 전부 다 싹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슬로건을 곧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이 먹고 사는 일, 그리고 젊은이들이 주택 문제, 젊은이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생애 주기별 복지 대안들을 제시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크루즈선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크루즈선이 들어오면 보통 한 대가 3,000명 정도의 사람을 싣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부산이 한심한 도시로 전략을 했냐면, 3,000명이 들어오면 아침 9시부터 저녁에 4시까지 부산을 관광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뭘 하는가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두 팀을 나눠서 한 팀은 범어사와 송정에 있는 해동용궁사를 가고, 한 팀은 그 태종대와 용두산 공원을 갑니다. 그 점심을 어디서 먹느냐? 3,000명이 들어갈 식당이 없으니까 공원에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거기서 밥을 먹고 있는 게 부산의 관광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사가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밥솥 하나 들고 갑니다. 중국 사람들. 이게 부산의 관광 실정입니다. 부산이 13조 5천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매년 그 정도 규모가 됩니다. 올해는 좀 더, 내년에 더 늘어나겠지만은 관광 예산이 0.46%입니다. 그러면서 부산은 관광공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미디어 국도 가지고 있습니다. 0.46%가 무슨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저는 부산 관광의 인프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산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부산은 1월부터 4월까지도 사실은 관광객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부산을 대표하는 피모 호텔은 1년에 그 4월 4개월 동안에 공실률이 40%에서 51% 가까이 됩니다. 강할리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호텔은 그 파라피 호텔보다는 떨어지지만은 7, 80%가 공실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젊은 친구들이 계절마다 직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해고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관광산업이 이 정도로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첫 번째 공약을 내걸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부산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하고 부산의 그런 관광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23일 날 1호 공약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하면 앞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부산이 그 정도로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이 더 기회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려고 사실은 생각을 붙였습니다.